I'm Dr. G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7일 금요일입니다. 장중 스팟 시작해 볼게요. 아, 근데 지금 코스피 저점 깨려고 지금 하고 있죠. 야, 장이 상당히 흔들려요. 여기서 위로 치고 갔어야 되는데. 자,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도, 야, 6천억 때리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 지금 좀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 지우야, 해외 선물 어떻게 되는지 빨리 한번 봐봐. 나 이거 시간 없다 지금. 이거 봐야 돼.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여기 깨지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건설 여기 깨지면 다 던지세요. 여기 깨지면 전부 다 차익 실현. 지금 장이 이상해요. 차익 실현했다 나중에 여기서 다시 사놓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먹었어. 일단 상관없어. 여기 깨지는 순간 절반씩, 절반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더 밀린다 싶으면 다 던지고. 오케이, 시장가입니다. 시장가. 네, 반갑습니다 오신 분들. 자, 현대건설 잘 챙기기 위해서 아침에 노력 많이 했어요. 끊었던 거 다시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시장 좀 희한해요. 지금 보세요, 저점 깨지면 못 버텨요. 팍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토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송합니다. 자, 목소리 이상해요. 자, 그렇게 조금 시간 된 사람들 옆에 좀 중계방송 해주면 좋습니다. 채팅방에도 조금씩 날려주면 좋아요. 보니까 할까 하면서 적당히 좀 날려주세요. 왜냐면 내가 이게 한꺼번에 다 못해. 채팅 방송 못 듣고 채팅만 기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날려주세요. 현대건설 60일선 깨면 다 던지라고 적당히 보고. 야, 이게 저점 깼지. 다 던져. 지금 다 던. 현대건설 지금 다 던져. 현대건설 쌈바. 이게 던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때 어떻게 될 값에 다 던져.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던져.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던져. 시장 이상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던져. 전부 다 필요 없어. 다 던져. 전부 버티면 나중에 작살납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던져. 올라가면 다시 하면 돼. 아무 걱정 없어. 전부 다 던져. 전부 가지고 있는 거. 그래도 마이너스 아닙니다. 플러스입니다. 분명히. 다 던지세요. 피합시다. 그거는 피해야 돼. 폭풍 피해야 돼. 이거 저점 깨면 작살나요 여러분들. 저점 6천억 던지고 있어요. 아까하고 달라요. 전 종목 다 던져. 전 종목 다 던져. 다 던져. 전부 피합시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다 던지세요. 전부 다. 플러스에요. 플러스. 조금 까진 거 포트폴리오 전체 누적하면, 상세하면 다 플러스에요. 걱정하지 말고 다 던지세요. 현금 100% 맞아요. 다 던져. 다시 기다렸다 다시 들어가면 돼요. 예? 올라간다고 배 아플 것도 없고 다 던지세요. 전부 다. 조금 손실 봤다고요? 다 던지세요. 다시 복구하면 됩니다. 시장 박살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끝장나는 겁니다. 은봉 떨어져요. 밑으로 처지면 밑에 하단까지 다 처져요. 아까처럼 양봉으로 말아올리면 가능성이 있었는데 밑으로 헤딩하잖아요. 더 무서워요. 밑으로 팍 빠집니다. 잘못하면 분명히 다 던지라고 그랬어. 나는 책임 없어. 자, 올라갈까봐 걱정되는 사람 던지지 말든가. 난 책임 안 져요. 제 말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아니, 적당히 먹고 위험 관리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약간 손실 나봤자 몇 프로 손실 났겠어요. 손실 난 거 별로 없어요. 누적으로는 다 플러스예요.
전부 다 던지세요, 전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해가 좀 위험 관리 차원에서 그냥 버틸라면 버티시든가. 저는 안 버텨야 되겠습니다. 안 버티는 게 낫겠어요. 이거 처지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장난, 자꾸 빠질라 그러고 있어요. 기회 줄때 던지세요. 기회 줄 때, 기회 줄 때. 월요일 날 박살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잠깐 봅시다. 해외 선물 한번 볼게요. 아, 이것까지 열 필요 없겠네. 핸드폰을 봅니다. 기침 소리 좀 섞여 들어가도 이해하십시오. 볼륨, 그 마이크 껐는데 따라 들어가는 경우 좀 있더라고요. 이해하시고. 네이처셀, 야, 스펙타클합니다. 밑에 많이 밀렸어요. 뭐 이상한 거 쫓아가기 이런 거 했다가 작살납니다. 하지 마라 그랬어, 분명히. 높은지 싼지도 모르고 달라들었다가 작살납니다. 자, 딴거좀 볼게요. 여러분들, 팔고 난 다음에 저 올라가도 후회 안할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후회 안할 거예요. 정말입니다. 위험 피해야 되겠어요. 뭔가 느낌이 와요. 아, 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죠. 빠지면 어떡할 건데, 안 팔았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요일 날잘 갔다. 야, 뭐, 닥터K 다 팔아라며? 야, 장만 좋네. 반대로 그러면 빠지면 어떡할 건데, 지금 안 팔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위험할 때 피해야 돼, 무조건. 제가 100% 매도해라는 적 있습니까? 이상해요. 밑으로 작살나면 끝장납니다. 잘못하면. 6천억 팔아요, 6천억.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외국 애들 6천억 판다고, 6천억. 아십니까? 이런 거 캐치해야 돼.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위험 관리하겠습니다. 저점 깼어요. 지수. 보이십니까? 언봉 대박 떨어져요. 내일 이리로 빠져도 누가 뭐라 하면 아무도 없어요. 작살납니다, 잘못하면. 그 위험 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준 사람 몇명될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29. 여기서는 S&P 선물 보이니까 마이너스 0.15. 야,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세가 맞긴 맞는가 봐요. 무슨 이유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솔직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타야 되는데 못 올라타고 있어요, 지금. 대략적인 이유는 아까 뭐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치겠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 개인이 달라들어요. 선물도 그렇고 아침에도 선물 달라들었잖아. 이거 보이세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자, 일단 난주 지켜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스크린샷 해놓을게요. 기억해야 되니까.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모니터하기 위해서 사진 찍었습니다. 더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볼게요. 이거 저점 깼어요. 하, 이 정도 장난 안 쳐요. 진짜 가짜라면. 이 정도는 안 쳐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정도는 장난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매수해라는 겁니다. 여기. 여기 추가 매수 지점이 거의 여기였어. 이거 올라탈 것 같아가지고 손절합니다. 빨리 밑에서 실컷 먹었어요. 상관없어요. 팔고 난 다음에 빠지죠. 우리가 던져서 빠지는 거 아닙니다. 이게 대형 우량주예요. 우리 몇주 던졌다고 이게 빠질 것 같아요. 빠집니다. 코스피도 빠지네. 코스피도 던지세요. 다 이거 빠지잖아, 그죠? 삼성바이오도 빠져요. 시장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괜찮다며. 그때까지 괜찮았죠. 이제 시장이 아니네. 던질랍니다. 셀트리온 겨우 붙들어놨거든요. 처지면 이것도 박살이고요. 박살까지는 아니라도 이 처지면 안 좋아요. 삼성전자 조금 깨졌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찔끔 여기 찔끔 깨진 거 합하면 여기 평균 단가 여기니까 얼마 빠졌습니까? 1000원도 안 빠졌네요. 1000원이 뭡니까? 1000원도 안 빠졌어요. 몇 프로 안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단가 보면 아 맞잖아, 그죠? 이 정도 보면 딱 맞지. 6000원, 아 46000원 가까이. 46000원도 아니겠지만 45800원. 그리고 여기 언저리
1,000원 차이 나잖아요, 그죠? 500원 더 하면 되겠네. 45,500. 500원 빠졌어요. 500원. 500원이 몇 프로입니까? 1%입니까? 죄송합니다. 까지게 해서. 비중 100%안 들어갔어요. 5%, 5%, 한 10, 10%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갔고, 한15% 됐으면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손실 나는 거는 죄송합니다. 자, 됐고. 현대차 던지고 나니까 밑으로 박살 났죠? 잘 챙기고 나온 겁니다. 벨이 구슬 챙기고 나온 거예요. 거의 최고로 잘 챙기고 나온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다 던지려 했으니까. 괜찮다, 야, 지우야.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장중에는 올해는 원합니다. 여러분들, 위험 관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장이 이상해요. 갑자기 외국인이 6,400억 던지고 장이 안 좋아서 전량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거는 피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요. 딸랑딸랑 종 알림 뜨게 해 주시면 닥터케이 생방송 할때 여러분들 알림 갑니다. 지인들에게 SNS 추천 좀해 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딱 암탁트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